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테이블 매트입니다. 펼치면 이렇게 예쁜데 2,000원도 안 하고요. 예뻐요. 이것도 천얼마. 조명등도 달려있는지 몰랐는데 이거 무드등도 되더라고요. 뭐 키면 켜져. 신기해요. 제 생각보다 이쁘게 생겼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르면 조명이 켜집니다. 리튬 건전지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챙겨갈 거고 나머지 하나 이거 턱 살 저 살쪄가지고 이거 하려고 산 건데 충전기 같이 안 와서 최근 따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동인 것 같은데 전 충전기 찾기가 너무 피곤해서 안 찾았는데요. 나중에 찾아보고 써보려고요. 되게 예쁘죠? 그래도 전 만족스럽게 옷에 안좋다고 제 예상보다 작은데 꽤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만원대 산 거. 오후에 별이 빛나는 밤인가 맞을걸요? 아닌가? 그런 비슷한 느낌? 컨셉인가? 근데 뿌옇게 나와 생각보다. 예쁘긴 한데 생각보다 뿌얘서 혹시 가격 대비하면 나쁜데 예쁘은데 나무 옷으로 괜찮다.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아 보이는데 예뻐요. 실제로 보면 실물로 보면 약간 이 느낌 도나요. 피는 이런 식으로다가 끼워놓고 사용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 이쁜 것 같아. 조명등도 꾸미고 내 머리도 꾸미고. 전 간편하게 검정 많이 하고 다닐 것 같네요. 이거 그냥 꾸미는 용도로 놔두자. 너무 이쁘다 생각보다. 말하다 보니까 저 집게 부분 징그러운 것 같은데 약간 징그러운 것 같은데 이쁜 것 같기도. 그리고 원래 수정 옷은 빛 있는 근처에 두지 말라 그랬는데 빛 근처에 좋아요.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빛 근처에 안 둘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 플래시 끈 거예요. 방금 옆에 옛날 무드든 굿즈. 근데 너무 옛날 거라 밝기 조절이 안 돼. 너무 약해. 빛이 너무 약하게 들어와. 아무튼 수정 구슬도 너무 예뻐. 깨지지 않게 받침대도 있어. 세상에 대박. 내가 살 땐 그런 거 없었는데. 있어도 구리고 나무로 된 거. 작은 거 구린 거. 너무 예쁘다. 크리스마스 분 이렇게 기대로예요. 수정구슬 입체적인 사슴. 아무튼 빈 밑에랑 태피한 사이에 두면 깨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뜨거운 햇빛 아니고 조명등이거든요. 너무 세지 않아서 괜찮게 할 것 같긴 한데 조명등 아래 두지 말랬는데 둘 수밖에 없다. 너무 예쁘다. 그래 아주 흰색 안에 그라데이션 3D가 티가 나지. 아무튼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 나름 머리 핀 예쁜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놔두려고요. 무슨 꾸민 것처럼 액세서리 무슨 보관함 때 버렸어. 석고 받아서 저희 그대로 달려있고 예쁘게 꾸민 건데 나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별 헤븐 미니는 민트머리 큰 건 약간 보라머리였어. 무슨 차이인가 했는데 눈동자도 약간 미니가 15cm가 좀 더 진한 느낌? 연한 색인데 진한 느낌? 하늘색 바탕 하늘 느낌? 어쨌든 뭔 차이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좀 티가 나더라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민형 얘기한 거예요 저 뒤. 안녕. 눈 오는 토가가 나는 빔 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저렴하게 구매했고 크리스마스 날 분위기 냈을 때는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한번 불 꺼서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이쁘다. 이렇게 안 봐도 엄청 예쁜 거 아시겠죠? 방에서 눈이 내려와요. 빔 프로젝트도 샀는데 이거 쓰면 엄청 이쁘겠다 그쵸? 이뻐 이뻐. 남친이랑 줄 약통이랑 조급상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거 중에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테이블보 같은 거 작은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남자친구랑 지내는 곳에다가 두고 와서 리뷰를 못 보여드리는데
또 되게 예뻤어요. 체크 네이버 스토어 가면은 한 몇만 원 할 건데 알리에서 몇천 원 주고 사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체크 무늬 크리스마스 분위기 알록달록 너무 예뻐. 이거는 이제 오늘 온 건데요. 잡다한테 어제도 온 게 있어서 따로 리뷰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요거는 고양이 테피스트리인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른 디자인 다 팔렸고 그나마 제일 괜찮고 양호한 것 중에 하나로 구해왔어요. 가격은 되게 싼데 짧고 길지 않아요. 원단은 되게 좋은 재질, 테피스트리 꾸미기 딱 좋은 극이라서 일단 추천하고요. 다른 디자인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 팔렸어요. 그래도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처음엔 별로였다가 너무 귀여워갖고 갖고 왔는데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왁스가 아니라 세 가지의 향초? 왁스 향초인가? 그 들어있는 세 가지거든요. 이거 가격이 엄청 싸요. 저렴해갖고 저부터 사고 싶었던 세트인데 이번에 한번 샀습니다. 향기가 되게 좋아요.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향기가 진짜 납니다. 왁스 산 사이에 이렇게 열어볼게요. 포장을 뜯어서 뜯어가지고 열어서 이렇게 밀리면서 너무 이뻐. 디자인 진짜 크리스마스에 딱 잘 어울리는 분위기거든요. 미쳤어요. 냄새 장난 아니고 방향 세 가지 방향제가 딱이에요. 보시면은 바라밤 왁스 냄새.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향기도 미쳤어요. 이건 진짜 완전 강추합니다. 화장실에다 걸어놓으면 딱이에요. 하나씩 걸어두면 짱일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보관했다가 남자친구랑 지내는 곳에다가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디자인도 너무 이쁜 게 말린 꽃 박혀있고 조각 유칼립투스 잎? 그런 것 같아. 자연 여기 골드 이렇게 꾸며져 있고 잔잎 너무 아까울 정도로 이뻐가지고 잘 보관해뒀다가 걸어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박스에 넣어줘야지 공구함 사이에. 그리고 또 뭐가 아 귀이개도 샀어요. 귀이개는 900원인가? 엄청 저렴한데 세트로 들어있는 게 없었었는데 있어갖고 제가 귀가 가끔 간지러워서 하겠는데요. 보관함도 같이 줘서 좋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배송 온 것도 있는데 중에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일단은 팝잇. 이거 무한 팝잇이라고 유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뒤에를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아, 꽉 눌러줘야 돼. 근데 한 손이라 대충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터트려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좀 세게 눌러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인데 두 손으로 누르면 정확히 되거든요. 좀 귀여워. 근데 이거 실수로 두 개 시켜가지고 하나만 시킨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남자친구랑 나중에 같이 누가 더 빨리 터트리나 내기할 같은 거 하려고요. 보석 십자수 같이 하려고 산 거 응작스 왔고요. 그리고 요거 아이패드나 이런 거 받침대인데 작지만 되게 심플하고 예뻐서 처음에는 작아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검은색 핸드폰 거치대인데요. 이거 흰색도 있고 엄청 유명해서 꽤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 구매했는데 엄마 흰색 드렸거든요. 완전 잘 쓰고 있어요. 금액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완전 강추템이에요. 내가 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추천해드릴게요. 충전기랑 이거 물 나오는 미스트 같은 건데 물 담아놓고 이렇게 하면 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물을 안 담았어. 충전도 미리 해뒀고요. 이런 건 잃어버리기 쉬우니 파우치에 넣어놨습니다. 안 쓰는 파우치. 이쁘죠? 다섯 파우치. 옛날에 다이소 가서 산 건데 너무 이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거는 전에 리뷰했던 나비 집게. 그때 내가 뭐 갖고 왔었지? 하나 더 여기 있었는데 내가 아 그림 같은 것도 큰 거 하나 구매했는데 그림은 남자친구랑 지내는 곳에 두고 와갖고 또 리뷰를 못 해드리는데요. 되게 이쁜 그림이었어. 크고 좀 어둑센치만데도 분위기 있고 이뻐요. 나중에 벽에 있으면은 두면은 보여드리고 싶어.
잠시만요. 문자 왔다. 카톡. 오빠요. 친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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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내리게 하는 빔 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눈 모양 그 빔 나오는 거. 예쁘게 조명등. 근데 그거 누구나 찍어놓은 거 있어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요거 아이템 딱 해가지고 가방도 산 거예요. 안리게서. 그래도 한 5만원 안 나와. 이렇게 해도.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샀던 다이소에서 산 방석인데 빨아야 되고, 얘도 다이소에서 산 의자 커버인데 빨아야 돼요. 전 이제 귀도 후비고 하면서 조명등 좀 만들어 보려고요. 딴 것도 꽤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한꺼번에 좀 리뷰하려고요. 이렇게 해도 돼서, 이렇게 많이 써도 이렇게 해도 돼서 편하고 좋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다는 리어카 큰 거 이거예요. 손으로 들고 다니기 편한. 짐 잔뜩 들었어. 진짜 편하고 좋아요. 꼭 써주세요, 진짜. 최고예요, 이것도 알리 제품으로. 리어도 너무 예뻐, 진짜. 사양용 방향제라고 해서 산 건데, 파랑인 줄 알았더니 검정밖에 없었어. 알고 보니 검정이었어. 근데 되게 작아요. 이 사슴 크리스탈보다는 작은 버전인데, 엄청 정교하고 예뻐서 마음에 들긴 한데 너무 작고요. 냄새도 이렇게 좋지가 않아. 내 사용법을 모르는 건가? 3D 느낌이라서 좋긴 한데 딱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저렴한 값에 사는 느낌? 뭐 주우신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장신용밖에 안 됩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파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블랙도 세련되고 괜찮은데? 3D치도 나온 것 치곤 예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추천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실망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예쁘네요. 소금이 변덕이랑 귀여워. 키링. 턱선 살 많은 저한테 도움 되고 한테는 산 건데 싸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V라인 잡아주기. 한번 충전중인데요. 배터리 충전 좀 해봅시다. 하면서 좀 옮겼어요. 저 큰 거는 뒤로 옮긴 것 같은데 뒤로 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여기 올려놨다. 상판 좀 더러운 거. 그리고 뭉치 쇼파 바로 그 문 열면 바로 옆에다가 편하게 쉴 수 있게 직거 알아갖고 자다 일어나서 좋아가지고 설레 죽겠어. 인형도 안 쓰는 거 두고 액자 무드 등도 여기 위에 올려두고 떨어지지 않게 잘하고 요거 턴테이블 그리고 저 뒤에 요거 안에 있는 통 보이시죠? 망사통 손 빨아놨던 거 버리고 버리면 여기다 넣어놓고 정리한 거 그리고 저 박스도 위에 올려놨고요. 이거 가져갈 거 리어카. 그리고 저 뒤쪽에 또 뭐 있더라? 얘가 뭐 줬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요가, 맞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요가봉하고 다리 데우는 용도로 쓰는 거고. 저도 싼 거. 한 몇천 원씩 해갖고 산 거예요. 쓰레기통이고요. 더러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리에서산 테이블 인형은 베개 커버 빨 거. 이건 쓰레기통 끝. 이제 좋아 편해? 너 때문에 지금 담겼다 이 지지배야. 그래도 좋아? 잉 좋아요. 귀여워. 위에 올려놨던 것도 치우고 무드등도 다 켰는데 크리스탈 나라가 쓰다가 눈 집안에 잡아야 돼요. 좋네. 아이고 미안해. 놀랬어. 충전기 아니 이거 좀 빼내라. 고정 떼줘. 뭐지 코 골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 주인 보면서. 위에 올려놨던 큰 짐 뺐어요. 치우고 저쪽에 치워뒀어. 한쪽에 여기 미니산 거기시죠. 여기 밑에다 치워놨어. 위에 미니. 좋아 죽네 지집에. 이렇게 여기 고정 떼줘 해놓고 드라마 보면서 쉬다가 자면 돼. 옆에다 이렇게 해두니까 좋네요. 이게 올려놨었는데 내려놔도 이쁜 것 같아. 얼른 치바 지지배야 자. 귀여워. 두 마리도 쌉 가능. 귀여워서 뻗었어. 뿅. 졸려. 두 마리 쌉 가능. 전에 샀던 니트담요. 잘 어울려. 귀여워. 위에 곰돌이 인형. 뒤에 무드등인데 그냥 뺐어요. 선 있어가지고 연결하면 쓸 수 있어. 연결해볼까? 가까운 걸 빼고 멀리 두고 얘를 가까이 두고 껴 끼워놓고
떼놓고 머리 있는 거를 뒤로 빼고 빼서 머리 이어져 있는 거지? 응, 계속 빼서 한시 나 뒤로 쭉 꽂으면 이제 불이 켜면 들어와. 응? 아닌가?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여기 연결 맞는데? 안, 불이 안 되는, 안 들어오나? 들어오는데? 응? 왜 대담하지? 고장 났나? 아, 됐다. 너무 밝아. 줄이고, 잘 안 꽂혔었나봐. 불안하게 꽂혀있었나봐. 이것도 켜, 연결해놨어.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얘는? 불 키면? 켜져. 이렇게. 켜져. 너무 앞에다 뒀어. 이렇게 할까? 그래도 잘 어울리나? 일단 밝게 우드등은 슈퍼 위에 올려두고 얘 뒤에다 둬야겠다. 곰인형을 안 떨어지게 받쳐줘. 이렇게 만세하는 곰인형 따돈이 앞에다가 우드등 와서 고정을 해주고 간단하게. 그리고 이렇게 슈퍼에도 둬야겠다. 안 떨어지게 딱이죠? 가려워? 긁어줘? 좋아? 따뜻하게 있어. 좋은가 봐. 귀여워. 완성. 귀여워. 뭐 이렇게 불만족시라. 줘봐. 2인용, 3인용 되는구만. 뭐. 근데 옆으로 좀 더 가, 그럼. 귀여워, 졸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시계. 예쁘죠? 반짝반짝. 뭐라고 써있는 거야? 모르겠네. 건전지가 다 됐나? 움직였는데 안 움직이네. 벌써 고장났나? 난도? 라는 건가? 우주를 담은 느낌. 그리고 팔찌는 하트문인데 돌아갔어. 잠시만. 이렇게 세트예요. 예쁘다, 예뻐.